이거 이제 좀 이거 하고 있으면 헬스장에서 아, 저 친구 운동 한 10년 이상 했구나. 오늘은요 저희 김성환 형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기관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잘 친숙하지 못하신 분을 하셨고 이번에는 말 그대로 저 운동 좀 잘하시거나 좀 괜찮다 이러시면 뭐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열정 있으면은 의상에서 딱 사복으로 표시가 나잖아. 일단은 그 단계가 있잖아 형님. 처음은 헬스복, 두 번째는 이제 반팔, 세 번째는 이제 헬스 날씨. 두 분이서 이제 파트너십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도하게 고립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집중도가 뛰어난 건 좋은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동작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저지이신 분. 아, 저분은 이제 상급자. 가까운 뭔가 비주얼이 좀 있고. 등인데요? 아 이거 크리스 범스테드가 자주 하는 인클라인 투암 덤벨로네. 형님이 저한테 처음에도 가르쳐주신 거 같은데 전 진짜 힘든데 저게 저거는 이제 진짜 좀 진성이시네요. 동작은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아 지금 견갑이 먼저 선행이 돼서 어깨와 팔이 따라가고 있어. 저런 배우신 분인데? 아 진짜요? 운동 잘하시는 거 같네요 진짜. 제가 근데 저런 분들은 자기 딱 그날 해야 되는 스케줄이 좀 명확하신 분들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동작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가면 좀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PT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 박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회입니다. 저 혹시 야 그래요? 성환이 선생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도 12월 달부터 김성환 님 다닐라고. 형님 안 그래도 저분 대회 나가실 거고 형님 집으로 나중에 간다 그러는데요? 우리 집으로? 등록한다 그러는데요? 아 우리 짐으로? 네. 운동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정도. 오. 군대에서 시작한 2년 정도. 2년. 오케이. 그럼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피드백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 이제 팔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야 한다. 이제. 아 왜냐면 어깨가 네. 너무 좋아서. 어깨에 비해서 네. 이게 몸 자체 틀이나 이런 건 좋은데 조금 야무진 맛이 생기려면 아무래도 남자는 팔이 좀 두꺼워요. 원래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덤벨컬을 한번 해볼게요. 편하게. 일단 이제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되게 단순한 동작이라서 상급자나 뭐 초급자나 사실 겉에서 봤을 땐 비슷한데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전완 쪽으로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얘부터 먼저 비틀면서 잡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각은 일정하게 하는데 힘을 얘를 잡고 돌리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좀 힘을 좀 덜 뺏기려고 한다면은 사실 손바닥을 앞을 보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위팔뼈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팔뼈가 돌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힘을 쓰면서 올리면은 힘이 얘가 먼저 걸리니까 얘가 힘이 좀 빼앗기는 거지. 이 위팔뼈를 열다는 거는 가슴을 이렇게 약간 뒤로 젖힌다는 느낌. 얘를 당기고 살짝만 올려놓고. 됐어. 자, 그리고 손목은 등이 일자가 되게 자연스럽게 전면 어깨 쓰면서 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조금만 견갑 올려놓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잘하는데? 여기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약간 앞으로 상체 좀 숙여서 이 정도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좀 퍼올리는 동작까지. 좋다. 나이스. 하지만 얘는 열어놓고 둘. 손은 가볍게. 네. 좋아. 좋아. 일곱. 여덟. 아홉. 넷.
자, 팔을 다 핀 상태에서 한 3분의 2까지만 접는다는 느낌. 그치? 하나, 고개는 약간 당겨놓고. 둘, 셋, 그래서 약간 배에 힘주고 허리는 붙여놓고. 넷, 다섯, 여섯. 얘를 돌린다기보다는 얘를 돌려서 네거티브까지. 완벽한데? 나이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이제 바로 이제 자, 세수하듯이 위팔뼈 돌려놓고 손목 안으로 약간 꺾고 약간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어깨 약간 반동 쓰면서 어깨 더 앞으로 둘, 그렇지. 쭉 수축하면 여기가 잘 들어간다. 하나, 다 안 올려도 돼. 한 3분의 2 정도만 힘이 빠지기 전까지. 그렇지, 여기 그리고 내려가는 데 집중하고. 셋, 그래서 여기 아래 구간. 넷, 어깨가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팔이 피면서 내려오는 거고요. 피고 따라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덜 올려도 돼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내려가는 데 집중하고. 셋, 좋아. 넷, 옷을 벗으니까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와, 여기 있었다. 아홉, 열 개. 오, 셋, 넷. 한 명 키우면 진짜 그러니까 좋겠는데요, 형님. 어깨 잘 만들어져 있어. 와, 나이스. 거의 내가 다 들었네. 아, 나 남았어. 넷, 넷. 해봐. 나왔어. 나왔어. 아, 좋다. 여섯. 바로 보여줘, 1번. 형, 바로 보여줘, 빨리 1번 보여줘, 빨리 보여줘야 돼. 바로. 비포 애프터. 오, 쏟았어, 진짜. 일곱, 여덟, 아홉, 버티다. 여섯, 고개 고정하고. 시선 고정하고. 가야 돼. 세 개, 멈춰. 그냥 가. 아홉. 마지막. 오케이. 일어나. 버티. 쇼미더 바지 누가 했대? 당연히 누가 했대? It's Mara. 요거는 이제 퍼올리는 동작이 중요하거든. 자세를 기마 자세. 아, 여기서 기마 자세에서 쓰 이제 가지. 이렇게요. 그렇지. 여기서 이게 이제 좀 이거 하고 있으면 헬스장에서 저 친구 운동 한 10년 이상 했구나. 아, 꼭 해야겠다 이거. 내일부터. 내일부터 진짜 꼭 해야겠다. 이거 하면 보통 이거 하는 분들 대부분 이두가 좋아. 아니 진짜로. 약간 몸 좀 써도 돼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누르는 힘이 40, 올리는 힘이 60. 생각보다 많이 안 눌러야 돼. 너무 누르고 당기면 안 되고 퍼 올리려고 하는데 살짝 기대는 정도. 그치. 둘, 그리고 요거 회전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회전해 놓고. 넷, 좋다. 넷, 다섯, 다섯, 여섯. Let's go. Keep going. Let's go. We got this. 이 무릎 여기 홈에 내 팔꿈치를 대야 돼. 조금 더 기대가지고. 그렇지. 다섯. 쭉 펴주고. 여섯. 일곱. 일곱. 와. 여덟. 뒤에 훅 온다니까. 와, 이거 뭐지? 아홉. 뒤에 꽈과. 뭐야? 뭐야? 푸세식이야. 푸세식. 아, 이게 푸세식 거리인데. 이게 프리츠가 거리인데. 푸세식 거리인데. 여섯. 일곱.
좋네, 친구 딱 꽂아주네. 아, 시다였나? 아, 대학 동기여가지고. 아, 동기였구나. 동기다. 친구랑 잘 붙죠? 제가 싸움 이깁니다, 사실. 여섯. 와, 이두가 진짜 좋다. 여섯. 일곱. 여덟. 아, 왔다. 아홉. 라스트 원. 렛츠고! 와, 오케이. 형님이 방금 피드백이 앞팔 좀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라인이 찬 느낌인데. 와. 이 정도면 습관이야. 좋아하던 분들을 영상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고, 운동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내일부터 할 이두 운동을 새로 배워가는 느낌이. 아, 미안, 친구 좀 쉬면서 해. 오늘 했으니까 내일 모레 한번. 어, 먹고 있고. 네, 전 안 먹습니다. 아, 안 먹고 있고. 한번 친구 다 줄게요. 오늘부터 먹겠습니다. 네. 클리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좀 맛있어. 네, 맛있고. 형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새싹이들 한마디 많이 해주세요. 뭐 하여튼 너무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해서 보기 좋고, 항상 부상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안 좋다 싶으면은 하루 쉬고 그러면 돼요. 마이프로틴과 함께했던 헬리니 구출 작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